조금 아쉬울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요. 네. 문종이 좀 그래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문종은 생각보다 되게 준비된 왕이었어요, 실제로. 근데 제2기가 2년밖에 안 돼요. 근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게요. 네. 문종은 얼마 못 산 건 아니에요. 이 양반 워낙 왕세자를 오래 했어요. 오래 해서. 심하게 어려운 거예요. 우리나라 왕세자 중에 아마 탑 1위에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일걸요? 왕세자 기간이 길었던. 특히 왕이 그 세종의 업무를 대리해서 특히 세종의 후반부 거의 모든 치적은 이 문종과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과로는 업무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이 상도 치르고 이름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돌아가시는데요. 조금 더 그 오래 살았다면 세종과 비슷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대표적 왕이 이제 문종 정도.